이재성의 왼발 자 쳐놓고 오른발 슛 달렸나요? 아 커버입니다. 아쉽습니다. 왼발 자 쳐놓고 오른발 슛 달렸나요? 아 커버입니다. 아쉽습니다. 왼발 자 쳐놓고 오른발 슛 달렸나요? 아 커버입니다. 아쉽습니다. 좀 누워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네. 사인을 보내는 주심인데요. 아 좀 누워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네. 사인을 보내는 주심인데요. 아 시도를 하고 스팅이 너무 센 걸까요? 지금 선방을 하고 지금 누웠는데요. 아 오른쪽 어깨에 좀 부상을 입고 넘어져 있습니다. 아 오른쪽 어깨에 좀 부상을 입고 넘어져 있습니다. 아 오른쪽 어깨에 좀 부상을 입고 넘어져 있습니다. 오늘 A매치 두 번째 출전하고 있는 시에라리온 태생의 슈루 약한 충돌이 있었는데 글쎄 어디를 붙였는가 다시 지금 누웠거든요. 상황 봐야 될 것 같은데 들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네, 글쎄요 들 것까지 들어갈 정도인가요? 네, 또 침대 축구가 펼쳐지는 모습을 좀 보니까 이 팬들이 경기장에 없는 게 좀 아쉽네요. 이럴 때 또 팬들 반응이 또 무언의 압력이 되는데 김영권이 반대편에 와서 자 그리고 또 골키퍼가 조금 전에 선방한 이후에 들어눕습니다. 입니다만 길게 나가면서 마타르 키퍼가 이번에도 잡습니다. 네. 선제골 최종미선의 첫 골 주인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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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제골 최종미선의 첫 골 주인공은 권창훈입니다. 맞습니다. 야 오늘의 황희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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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많이 뛰고 기술적으로도 자 지금 박스 바깥쪽인가요? 송민규 선수가 과감하게 자 지금 박스 바깥쪽인가요? 송민규 선수가 과감하게 해야 돼. 손준호 선수가 이라크전 때도 중요한 태클을 하나 해줘서 팀을 구합니다. 경기 종료됩니다. 대한민국